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2024 9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충북 청주와 부천 FC의 맞대결 IB 스포츠 강성주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충북 청주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352 전형이고요. 박대한 골키퍼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백3는 베니시오, 이한샘, 최석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중원은 구현준, 김영환, 김선민, 홍원진, 김명순 선수가 출전을 하겠고요. 전방에 두 명, 장혁진과 윤민호입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부천FC입니다. 532 전형입니다. 김영근 골키퍼, 김선호, 전인규, 닐슨 주니어, 정희웅, 정호진 선수입니다. 이어서 중원은 최재영, 김동현, 카즈. 전방에 투톱 한지호와 최병찬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9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충북 청주와 부천 FC의 맞대결입니다. 아, 자, 안정까지 왔고요.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박사주 들어왔어요. 크로스. 자, 김현선 세컨볼. 걷어냅니다. 카즈의 클리어링. 왼발로 뛰어줍니다. 장혁진.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자, 최석현 올라가서 올려줍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중앙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저 원투패스 시도했는데 끊겼고. 다시 네. 수비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뛰어줍니다. 중간 다시 올라가신 뛰었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순간적으로 볼을 시야에서 잃을 수도 있었지만 아, 잘 잡았어요. 아하. 그 윤민호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거는 김영근 골키퍼가 각도를 잘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풀백들이 아, 잘 풀었습니다. 김명순입니다.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속도를 올리는 김명순. 수비수 앞에 두고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여기서 꺾어줍니다. 마지막 네, 크로스하기 위한 터치에서 스텝이 좀 꼬였어요. 네. 중중중. 코너킥 짧게 줬고요. 올려줍니다. 그대로 닐슨. 닐슨이 헤드로 걷어냈습니다. 그대로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마산인데요. 뒤쪽에 그 인도공! 아, 요거 잘 만들었네. 왼쪽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슈팅은 주지 않았지만 뒤에서 들어오는 김동현에 대한 이 슈팅 방어는 어려웠죠. 전방으로 길게. 자, 요게 아,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정희웅 선수 공간 쪽으로 놓아줄 수 있는 패스들도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2024 라운드 충북 청주와 부천 FC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9라운드 경기 충북 청주FC와 부천FC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이 부천FC, 오른쪽이 충북 청주입니다. 왼쪽 측면 다시 꺾어줬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더! 엄청난 선방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수비수들이 정돈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크로스였기 때문에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잘 맞췄어요. 엄청난 반사신경을 보여주면서 박대한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교체 투입된 두 명의 선수가 지금 후반 초반에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한지호입니다. 한지호입니다. 이거는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아하. 지금 보세요. 완벽하게 무너뜨렸어요. 여기서 슈팅이 너무 정직했네요. 박대한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돌아서면서 동료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슛! 높았습니다. 바산이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을 봤을 때 걸려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네. 치고 들어오잖아. 자, 잘 알았어요. 파울입니다. 파울리뉴 박상주 슛! 골대를 때립니다. 아, 파울리뉴 근데 컨디션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이 차이예요. 지금 김선민이 파울리뉴에게 건네줄 수 있도록 파울리뉴의 위치가 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굴절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굴절이 있었네요. 아, 양팀 모두 이 수비진에서 실수가 나올 때는 압박의 강도를 높여요. 네, 그리고 닐슨 주니어가 또 높게 올라왔습니다. 오, 여기서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네네. 바사니 받았습니다. 바사니 베니시오 싸우는데 바사니 맞았어요. 맞았죠. 바사니 바사니입니다. 막혔습니다. 아, 극단 방어 그리고 세컨볼. 박태한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충북 청주는 이 열버진 수비 라인에 대해서 이거 강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경기 막판에 공격적으로 힘을 실기 위해서 수비 밸런스를 조금 잃더라도 공격에 힘을 실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부천의 공간은 당연히 넓어지죠. 하지만 커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헤더! 막아냅니다.
그래서 길게 크로스를 네. 올려줬는데요. 카즈 뒷공간 띄워줍니다. 바싸니 쪽 일단 헤드로 슛 막힙니다. 다시 한번 슈팅. 아, 이정빈인데요. 벗어납니다. 자, 바사니가 올려줬고요. 그대로 헤드 밀리는데요. 세컨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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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에서 득점합니다. 닐슨 주니어의 득점. 자, 보겠습니다. 바사니가 올려주고 이 박호민 선수를 제어하는 선수가 야. 없었어요. 물론 박호민의 머리를 떠난 공이 직접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진 못했지만 세컨볼을 만들었잖아요. 필드 리뷰를 그러게요. 실시합니다. 옵사이드냐 파울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옵사이드네요. 네, 옵사이드로 선언이 네. 됐습니다. 이러면 닐슨 주니어의 득점은 취소가 되면서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닐슨 주니어. 아, 자, 여기서 미슬과 함께 오늘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북 청주와 부천FC의 9라운드 맞대결 0대0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